안녕하세요, 스님. 오늘은 제가 아래 한글로 40인치로 수업하는 칠판 구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표를 만들고 그 속에 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셀을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. 우선 글꼴이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신명조입니다만 신명조는 맨 뒤 학생들에게 눈에 상당한 피로를 줍니다. 그래서 견고딕으로 하시고요. 글씨 크기는 최근에 나오는 모니터 상으로는 24 정도도 무난하지만 32 이상이 안전합니다. 그 다음에 글자색은 이렇게 물론 문서 배경을 이와 같이 군청색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만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시고 강조할 색만 노란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줄 간격은 원래 16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본문을 많은 양의 본문을 수업하기 위해서는 줄 간격을 이와 같이 줄여서 본문을 많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문서 배경은 군청색이 좋습니다. 아래 한글에서 왜 군청색이냐면 이처럼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셀을 선택했을 때 노란색으로 색깔이 반전되는 그 유일한 색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군청색으로 만드십니다. 저 위에 있는 모양단추를 누르시고 물론 이때 바깥에 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. 모양 테두리 배경 전체 쪽 했을 때 문서 배경을 누르시면 여기 이 중에 다양한 색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중에 역시 미드나잇 블루가 반전되는 효과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. 그다음 편집용지에서 왼쪽 오른쪽만 5로 하고 나머지는 제로로 해주십시오. 그리고 용지 종류는 사용자 종류라서 위아래로 긴 칠판이 되도록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